아, 이거는 제가 20살 때 대학교 처음 입학하면서 이제 학교에 밴드 동아리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은 로다운 30에서 활동하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타리스트 윤병준 님이 활동하시던 이제 노이즈 가든이라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밴드 앨범 중에 이제 우주 곡사슴이라는 굉장히 짧고 심플하지만 굉장히 느낌 있는 연주곡이 있는데, 그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이런 빠른 메탈 음악? 이런 음악 위주로만 들었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제가 이제 앞으로의 좀더 다른 음악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곡이라, 그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기회가 나왔는데, 사실은 노래 스타일은 많이 다르고, 그때는 굉장히 나름 뭔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들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듣고 있기 힘든 노래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민이는 뭐 옛날부터 같이 해왔으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막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저한테는 뭔가 아직도 좀 어려운 노래. 싫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제 약간 이벤트성 공연이고, 이제 그동안 안 했던 노래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이제 들려드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뵈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한 2003년에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15년 만에 다시 하는 별나라 꽃돼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